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삼았으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은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그래서 앞에 간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다가 다 천국에 들어갔느냐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그리고 또 모세 그 다음에 기생, 나합, 아,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러 많은 선자들의 이름을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저들이 다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됐다.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 특징이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했던 그 천국,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그 어려움과 환난이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다. 믿음이 환난을 이기고, 믿음이 어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다 이겼다는 거예요. 어떤 형벌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굶주린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희롱과 채찍질과 여러 가지를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구원의 가치를 몰랐다면은 그렇게 안 하지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가치를 알았고,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했던 그 성. 지금 우리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요한일을 통해서도 뭐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보면은. 근데 구약에서 보면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뭘까? 그걸 다 알았단 얘기예요. 그 영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다 알아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론 이사야서에 가게 되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말을 구체적으로 많이 해놓긴 해놨어요. 해놨지만은 이 요한계시록만큼 구체적으로 해놓은 게 없어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뭐 장이 몇 깃빛이요, 고가 몇 깃빛이요, 넓이가 몇 깃빛이요,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보석으로 됐고, 무슨 보석으로 됐고, 열두 진주문에다가 뭐 어떻게 됐고, 얼마나 설명을 구구절절 잘 해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질 않았어요. 다만 이제 구약 사람들은 아마 성막을 보고 이거는 천국의 축소판이다 하고 아마 그것을 더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은 아주 굉장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와 똑같이 눈도 두 개고, 우리와 똑같이 입도 한 개고, 우리와 똑같이 손도 두 개, 발도 두 개예요. 똑같아, 장기도 똑같고. 그런데도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졌을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연구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게. 이 땅을 너희와 네 자손에게 줄게.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들 살아 생전에 그걸 받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100년을 살았지만 받지를 못했고, 이삭은 180년을 살았지만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고, 성취되지 못했고, 야곱도 147세를 살았고, 요셉도 110세를 살다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자기 때, 그렇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너와 이 자손에게 줄게. 영영한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영원히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준다고 해놓고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차라리 네 후손에게 줄게. 네 자손에게 줄게. 그럼 모른대.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그럼 나한테 언제 줘서 누려봤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누려봤어요? 이삭이 언제 누려봤어요? 야곱은 오히려 애굽에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내려가가지고 그 약속의 땅, 그 흉년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곡식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지요. 그 묻힐 때에는 요셉이가 저 아브람 그 자기 할아버지가 사놓던 막벨라 굴, 응? 거기 사라도 묻혀 있고, 그 아브람도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이삭도 묻혀 있고. 또 라헬도 아저저 레아도 묻혀 있고 그런 데가 막벨라 굴에 거기 갔다 묻었지요. 죽기는 오히려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야곱 같은 경우도 아 내가 옛날에 형의 낯을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 내가 돌베개를 베고 내가 잤을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이제 애굽까지 쫓겨와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원망불평할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 송죽견들 같으면 그 정도 못 참을걸요? 원망불평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안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가지고 안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물론 거기서 보게 되면은 뭐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 속여가지고 참 위기에 빠뜨린 적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갖다 뺏어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가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그것을 보면은요. 야곱이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곱이는 너무 야비한 인간 아니냐. 어떻게 장자는 반드시 애서인데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뺏어가지고 그 형이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거 당연하지.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이 장자의 명분을 갖다 강교하게 빼앗아 버린 야곱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한 구절이 없어요. 그거를 갖다가 어디에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 말씀으로요 딱 일관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았어요. 이 장자의 명분. 이것은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죽을 때에 이삭이 죽을 때에 그 모든 이삭에게 주었던 그 모든 약속과 그 모든 것이 그 장자에게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약속했던 너와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후손들을 많게 해줄게. 이거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약속도 같이 덤으로 넘어가는 것이 장자예요. 장자. 이삭은 거부였죠.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뭐 재산권이라든지 그런 재물 있잖아요. 그런 상속권만 말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그때 당시는 상속권도 말했죠. 예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건 몰랐어요. 그게 몰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했다는 거예요. 가치,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몰랐어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자기는 뭐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자니까 자동적으로 뭐 하나님의 약속도 내게 다 주어질 거고 이 땅도 내 것이 될 거고 또 아버지의 모든 재물도 전부 다 재산도 내가 상속받을 거고 아마 그렇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믿었는가는 몰라도 그렇게 확실한 뭔가 그냥 뭐 그 뼈저리게 뭐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돈과 재물 있자 재산 있잖아요. 그 재산의 그 상속권만을 자기는 더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 이 땅을 네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과 땅에 몰아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나도 저주하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똑같이 다 내려간 거거든요. 각 이삭이라든가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것이 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그것에 대해서 이 에서는 너무나 소홀히 해버린 거예요. 그건 무가치하게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굉장히 아주 생명처럼 여겼거든요. 생명처럼. 내가 장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나는 이 세상에 살아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내 존재 가치가 어디가 있느냐 내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걸 깨달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아버지의 그 상속된 재산 갖고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건 재산이요. 재산에다가 그렇게 몰두했다 그러면은 야곱이가 그렇게 안 빼놨지요. 야곱이가 하란에서 고생을 20년 동안 고생해갖고 얻은 재물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본토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에서는 에서대로 얼마나 많은 재물이 많았어요. 많았는데도
자기 형하고 합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떼와 소떼와 모든 것을 막 떼로 보내면서 화목을 취하잖아요. 세 떼를 보내잖아요. 세 떼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보내잖아요.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 그렇게 귀중하게 야곱이가 생각했다면 그렇게 안 하지요. 그 야곱이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상속권 있잖아요. 천국은 천국 상속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도 천국을 너희들에게 상속해 주겠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영원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것을 빼앗지 못한다면은 나는 살 가치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보면은 에서와 같이 하지 마라. 에서는 사냥하다 갔다 와가지고 너무 시장기가 돌고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야곱이가 팥죽을 쓰죠. 아, 지금까지 안 돌아온 거 보니까 얼마나 시장기가 돌까, 얼마나 배가 고파갖고 돌아올까. 이때를 이용해서 내가 저 장조권 사지 아니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팥죽을 썼어요. 그냥 형제 같으면 형 사장 갔다 와서 배고파 한 그릇 먹어봐 진짜 맛있다 아마 그렇게 줬을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으니까 야 나 팥죽 한 그릇 주라. 안 돼. 왜 안 돼? 아 줄 그냥 줄 수 없지. 그만한 싹을 내야지. 그 어떻게 하는 건데? 그 장자 내가 형 볼게. 내가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러면 이거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러니까 아, 장자권이 무슨 소리 있어. 우선 배고파 죽겠는데. 아 그래 가져. 네가 오늘부터 네가 형해라. 그 네가 장자 상속 받아. 네가 형해. 나그 팥죽 한 그릇 줘. 그 팥죽 한 그릇 먹고도 그 상속권을 넘기고도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히브리서에는 얼마나 그걸 갖다가 비치했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아까 히브리서 읽어봤죠.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해서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야 이거 야비한 놈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여기다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오히려 히브리서는요. 야곱을 나쁘게 얘기 안 했어요. 왜 나쁘게 얘기 안 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16, 17절에 딱 두 절로 압축을 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 나쁘다 경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야곱은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 형의 장자권을 그 야비에게 뺏었다. 야곱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장자권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생명처럼 여기 생명처럼. 그 장자권 내가 갖지 못하면 나는 살 가치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어. 삶에 희망이 없어. 내 장자권이 없다는 거 그건 하나 앞에 버림당한다는 뜻인데 그걸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나? 나는 그렇게 못 살지. 내가 하나 앞에 버림당하면 못 살지.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야곱에다가 뿌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천국은 침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 야곱을 뿌리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에서는 바로 신앙은 이상이고 삶은 현실이다. 그렇게 나간 사람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구원의 가치를 알겠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있잖아요. 장자권을 헌지척처럼 버린 거예요. 자기 배가 고프단 거, 허기진 배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헌지척처럼 버린 거예요. 너희 중에도 그런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거는 헌지척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주일날도 일 가고 주일날도 직장 가야 되고 주일날도 회사 운영해야 되고 주일날도 장사해야 되고 주일날도 뭐 인간의 도리 다 해야 되니까 결혼식 가고 동창회하고 개모임하고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도리보다 앞서는 거고 생명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귀중하고 어떤 것이 더 소중하고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면 야곱처럼 살아야 돼. 야곱처럼.
그것을 빼앗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환란에 대해서 자기가 몰랐겠어요? 그걸 계산 못했겠어요? 형이 어떤 사람인데요? 야곱은 좀 조용한 사람이라 항상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고,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했을 때에는요 굉장히 난폭하죠. 사냥꾼들이 굉장히 난폭하고 성질도 급성질이고 뭐 짐승을 계속 화살로 죽여봤기 때문에 아주 잔인하고 인정사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사냥꾼이라는 그 자체가 참 영혼 사냥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면은 사냥꾼에 대해서 나오는데, 맨 처음에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그 나오잖아요. 니므롯이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게 왜 바벨탑을 지었느냐 하면은 바벨탑만 지은 게 아니고 바벨 이제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큰 성벽도 돌려 친 거죠. 아주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그러니까 이 장대 몸도 장대하고 성격도 그냥 뭐 혹을 뭐 그냥 혹을 같았겠죠. 장수 같은 그런 장군 같은 그런 아마 그 풍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사냥도 얼마나 백발 화살 한번 쏘았다면 백발백중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야생 동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사냥꾼이라는 것도 하지만 성경은 구속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육신에 관한 사냥꾼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사냥꾼 노릇을 했지만은 그 사냥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빛에서 던져나온 영적 교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모든 영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격리시켜가지고 바로 자기가 끌고 나가려는, 만약 뭐 영혼 사냥꾼을. 그런데 또 사냥꾼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또 이스마엘이 또 사냥꾼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들은 거의 다 양치는 사람, 양 목자로 나와요. 목자로. 그래서 아벨도 양의 첫 새끼를 바친 거 되면은 본 거 보면은 목자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들고 보면은 목 취급을 한 사람이죠. 목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삭이가 아브라함이 낳던 이스마엘은 사냥꾼인데, 또 사라에게서 난 약속을 따라서 낳았던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인물이거든요. 거기도 양을 치는 목자로 나와요. 목자로 나와요. 그런데 또 이삭이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또 역시 하나는 영혼 사냥꾼을 상징하는 에서가 사냥꾼이에요. 그리고 또 야곱이가 또 목자로 등장을 해요. 거기서는 어머니 밑에서 양을 있으면서 양을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지만 하란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양을 쳤어요. 그리고 또 야곱이가 목자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인물이고 또 진실한 성도의 모형 인물로 등장을 하죠. 또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또 선한 목자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사탄의 자식들은 거의 다 그 조상들이 사냥꾼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 사냥꾼으로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가 형을 속이고 그 장자 명분을 빼앗아 가지고 사냥 가고 없었을 때에 그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다가 아버지한테 드리면서 장자의 축복을 아주 받아버리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형이야, 내가 형이야, 이제부터 나 형이라고 불러. 팥죽 한 그릇에 나보고 형이 너 형해, 너 형아라고 장자하라고 했잖아요. 했잖아.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나 이제 애서 동생이라고 부를게. 그랬어요, 이제. 그거는 인간적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이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거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부모로부터 네가 장자라는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아버지 눈은 멀고 에서와 야곱이 이제 만져나 보면 알까? 그러지 않으면 모르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때, 또
에서가 찬양가가 없었을 때 품부로부터 네가 장자로 가는 축복,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자라는 명분을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새 양을 잡아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서 내가 에서입니다. 미리서 들었거든요. 야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장자인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야 되겠는데 너 가서 사냥해갖고 와서 맛있는 고기로 별미를 좀 해갖고 와서 갖고 오너라. 그래서 내 마음을 좀 기쁘게 해서 축복을 좀 받도록 해라. 아 그냥 오면 야 이리 와, 내가 너 그냥 축복 기도 해줄게. 그러면 됐는데 왜 어렵게 그 사냥을 해갖고 와가지고 사냥해온 고기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갖고 와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한 다음에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아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 예서는요, 평상시에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해가지고 그 부분 속을 썩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 기도는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맛있는 사냥한 고기로 갖고 와서 나를 좀 기쁘게 해줘. 그리고 나서 축복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거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하면 리브가가 들었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듣고 사냥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야 야곱아 이리 와봐. 내가 오늘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 에서한테 하는 소리 들었는데 오늘 네가 그 빼앗았던 축복권이 그리 넘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너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해갖고 해서 양털을 잡아가지고 해서 온 몸에다 털로 갖다가 입히고,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이리 와 만져보자 해서 만져보면 이놈! 네 큰형 에서가 아니, 형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구나! 어찌 분모를 속여! 그러다가 저주받아볼까 싶으니까 너 이렇게 양털을 갖다가 온 몸에다 입혀, 털이 많게 입혀. 그리고 또 어디 에서는 사냥으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겠어요. 땀 냄새가 북신북신 나는가 보죠. 그 가죽에도 배가지고. 근데 야곱은 갖다가 항상 어머니 그 치맛자락 밑에서 살면서 무슨 땀을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만져보니까 털로 봐서는 에서인데. 근데 옷을 내가 냄새 맡아보면 알아. 냄새 이렇게 맡아보면 이거는 에서의 그 땀 냄새가 아니야. 땀이 뱉는 냄새가 아니야. 네 이놈! 할까 무서우니까 그러다가 오히려 축복행위 저주를 막 했으니까 이리 와, 내가 에서 옷 걸어놓은 거 안 빠는 거 있어. 에서 옷 입혀줄게. 그래가지고는 에서 옷을 딱 입히고 맛있는 요리 내가 만들어줄게. 너희 아버지 입맛은 내가 알아. 그래가지고 싹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아버지, 저 아버지 맛있는 요리 만들어 왔습니다.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요리 만들어 왔습니다. 아니 너 사냥 떠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사냥을 해가지고 벌써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왔느냐? 아이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냥 순적이 만나게 해가지고 가자마자 짐승을 만나갖고 죽여서 일찌감치 돌아와가지고 요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네 목소리가 아닙니다. 저 장자 에서입니다. 아니야, 너 분명히 내가 들어볼 때에 내가 귀는 아직 분별할 줄 알아. 너 말 들어보니까 야곱이야. 아닙니다. 사냥하다가 목소리가 좀 변질됐습니다. 그래? 그럼 너 이리 와봐. 내가 한번 만져볼게. 너 그 형은 털이 많지? 이리 와봐. 만져보니까 털이 많네. 근데 이상하게 몸은 애선데 어떻게 목소리는 야곱이냐? 그럼 너 가까이 대봐. 내 코에다 대봐. 네 향취를 한번 맡아볼게. 향취도 애서의 향취가 많네. 아이 아버지, 제가 장자 애서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속이겠습니까? 그래, 가져 요리 좀 가져오너라. 맛있게 먹고 나서 아이고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축복기도를 싹 해줬단 말이에요. 없는 축복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축복은 싹 다 해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축복, 그 전부가 다 해주고 땅의 축복, 이슬의 축복, 양식의 축복까지 다 해줬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에서가 맛있는 요리 해갖고 와서 아버지 저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요리 해왔으니 이거 맛있게 드시고 저를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너 오기 전에 누가 요리를 해갖고 와서 내가 너에게 빌어줄 축복 싹 빌어주고 갔는데 너 진짜 에서냐? 아니 아버지 제 목소리 들어보면 모르겠습니까? 아니 만져보시고 향취 맡아보십시오. 그럼 앞에 온 놈이 누구냐? 요놈 야구비가 이게 강교하게 와가지고 네 축복을 뺏어가버렸구나.
아유, 아버지, 나한테 남겨둔 축복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남겨놓은 축복이 없습니까? 남겨놓은 축복이 없습니까? 아이, 나싹 빌어줘 버려서 남겨놓은 축복이랑 하나도 없고 너한테 빌어줄 건 저주밖에 없다. 성경에 보면 축복과 저주 두 개밖에 없거든요. 저주밖에 없다. 에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셔 봐라. 이놈을 내가 죽여버린다. 아버지가 살아 생겼는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야곱을 죽일 수는 없는 거고, 아버지만 돌아가셔 봐라. 저놈 내가 반드시 내가 죽여버릴 거다.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이제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야, 야곱아, 아무래도 네형 에서가 너 죽일 것 같다. 그러면 너도 안 당하려고 너도 네 종들을 부릴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양쪽이 다녀 내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둘을 다 일으키느냐. 너 차라리 하란 내 애삼촌 집인데, 에? 저기 저 오라비가 하란에 살고 있다. 그러니 그 애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서 좋은 아내를 퇴취하고 거기서 살다가 네 형에서 노가 좀 풀리거든. 그때 돌아오느라. 그러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곱은 팥죽한 것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에서한테 형이라는 인정받았어요. 부모가 인정을 해줘야 되죠.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최종 인정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죠. 아무리 형 에서가 인정을 하고 이삭이가 아버지가 인정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인정을 받아요? 야곱이가 도망가다가 밤이 어두워서 베델에 누워서 돌멩이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털어 쫙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반드시 편안히 이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공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돌멩이를 베고 잤던데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사닥다리의 말이죠. 그 역사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그때서야 야곱이가 마음을 놓는 거예요. 아, 형이 인정을 했고, 아버지 부모가 인정을 했고, 어머니는 진즉 인정했으니까, 아버지가 인정을 했고, 이삭은 당시의 가장이기도 하지만, 당시 목회자요, 선지자요, 왕이요, 족장이었어요. 그 족에 있어서 왕이요, 족장이요, 선지자요, 가장이요, 그 가정의 목회자였어요, 목회자. 거기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 인정은, 승인은, 공인은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타나, 네 이놈! 아버지를 쓰고 형을 쓰고 그럴 때가 할수 있어! 책망한 구절이 있나요? 없어요. 창세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가 한번 읽을게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어때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똑같았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팔레스타인 땅을 영원한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신천지가 이루어져도 그 땅은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 가져가요. 야곱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가져요. 그게 바로 전 지구촌의 수도가 되는 거고 왕도가 되는 거죠. 통치 중앙 본부가 되는 거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란에서 부자 되게 만들어주면 좋지. 왜꼭이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은 모든 걸왜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모이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라고. 너는 잠깐 피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기업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란 말은 엘 그러면 하나님이고 벳 그러면 집이라는 거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축복했고 야곱은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지켜달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으로 땅의 삶의 기본 조건도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나님께 덤으로 구하죠, 그거.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요, 이게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야비한 놈이다, 간교한 놈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야곱처럼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가 왜 침노했을까요? 왜 빼앗았을까요? 구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를 어디서 확인해야 되고 내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고 내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둬야만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참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야곱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떤 신앙관을 가졌는가.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예?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삶에다가 목적을 두다가 보면은 구원보다도, 구원의 가치보다도 삶의 가치에다가 목적을 두다 보면은 여러분 농사 지어서 11조 내는 것도 아까워요.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고 덜 바치고 싶죠. 왜 그럴까요? 그것도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다 드리고 싶지요. 다 바치고 싶지요. 근데 아까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진짜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잖아요. 이것도 그랬잖아요. 11장에도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식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을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그러니까 부활을 해도 이왕이면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갈구한다 그거죠. 악형을 받아도 구차히 그것을 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는 것 그러니까 칼에 죽은 것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았다.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바쳤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팔 두 개, 눈 두 개, 입 한 개 다 달렸어.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앙 정예군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뭘 때문에? 뭐 때문에? 구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만들고 자기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 가치를 알면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봐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로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내가 또 내 혈기 감정 교만을 버리고 참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죠. 하나하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말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까 있었다. 자기가 나온 고향이 얼마나 그립고 고향 산천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어? 고향이 얼마나 좋아요. 다 고향 가고 싶어 하잖아요. 고향 한번 가보고 싶고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해요. 그 아브라함도 돌아오 자기가 살았던 나서부터 살았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그립고 가보고 싶겠어요. 자기가 돌아가려고 맘만 먹었으면 안 돌아가 봤겠느냐. 그런데 더 나은 고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다. 가고 싶은 그런 고향, 그리워한 그 고향 가지 않고 오직 더 나은 그 성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한 성을 했다. 그들 스스로가 나는 이 세상 외국인이었고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였다.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자기 스스로가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삶을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죠. 믿음을 따라서. 왜? 앞으로 천국 가게 되면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 거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상속으로 받아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으로 사는 것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지만은 자기들은 더 나은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삶을 주저없이 살았다. 거침없이 살았단 말이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신구약을 읽으면서 말이죠. 그들의 신앙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앞으로 천국인데 천년왕국도 여기서 이루어질 거고 저 보이지 아니하는 새 예루살렘 성, 성부성자 성령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어디로 내려와요? 팔레스타인으로. 에덴 동산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 있는 곳, 그곳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도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면은 신천신지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천년왕국도 이 지구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천국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천국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구를 보게 되면은 3분의 2가 바다고 3분의 1이 육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신천신지가 앞으로 이루어질 건데 왜 그게 지구를 조그맣게 만들었을까?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내가 여러 번 말을 했죠.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얻는 수가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바다고 3분의 1이 육지지만 그 육지 가지고도 구원 얻는 백성들에게 자기 행한 대로 나눠주고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 지구 하나 갖고도. 태양은요. 지구의 몇 배요? 130만 배로 커요. 태양은. 근데 지구는 태양의 130만 배 1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구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전체가 다 육지라고 해도 작은 지구인데 3분의 2가 바다고 3분의 1이 육지예요. 3분의 1이 육지지만은 그 육지 갖고도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들에게 분배해 죽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말하느냐? 구원 얻은 자의 수가 희귀할 정도로 적다는 얘기예요. 심히 적다. 구원 얻은 자의 수가 심히 적다 그랬어요. 심히 적다. 그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여기가 천년왕국이고 여기가 신천신지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신천신지가 될 때에는 공기의 오염도, 수질의 오염도, 토질의 오염도, 전부 다 인간의 죄도, 악인도, 죄인도, 그리고 불필요한 쓰레기도, 해충도, 완전히 아담회화가 타락하기 이전의 지구로 완전히 갱신을 시켜버린 지구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을 때에 타락하기 이전의 지구 모습으로 돌아가도, 역시 3분의 2가 바다고 3분의 1이 육지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도, 구원 얻은 백성들이 살기에 충분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 얻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섬세해 가지고 구원 얻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 얻나요?
무조건 기도하고 봉사 많이 하고 목회 잘했다고 목회 오래 하고 나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라고 구원했나요? 연수가 많다고 목사 장로라고 구원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는 가차없이 번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 얻는 자의 수가 적으면 이 적은 지구에서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겠어? 이 적은 지구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이 있으면은 지금은 육신에 매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짓 하려고 정신없지요. 하나님께도 자기 영혼 구원에도 아무 상관이 없지요. 나중에 통곡하고 통곡하고 애서처럼요. 자기가 그때게 받으려고 눈물로 눈물로 간구하대. 이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는 이미 버린 바가 돼버렸다.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물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또한번 모든 돌아가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또 섭리를 깨닫고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반드시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무엇보다도 아버지 자자손손 하나님 잘 생긴 복을 내려 주시고 그리고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더불어 아울러 주시어서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답답한 일 없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